어제 평창올림픽 개회식 리허설이 있었는데요. 우려했던 대로 강추위에 떨어야 했고 운영 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하성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전통 문화를 소개하며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지만 2만 관중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영하 14도의 혹한에 칼바람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추워가지고요. 예.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방풍막과 난로, 난방쉼터 등 방안 대책을 가동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개회식 리허설 공연이 시작된 지 1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관중들이 경기장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입장객 통제도 미숙해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너무 추운데 뭔가 정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오래 걸리고. 보안도 허술했습니다. 리허설이 열리기 2시간 전만 해도 이렇게 보안 검색이 철저했는데 시작할 무렵이 되자 기본적인 소지품 검사도 없이 관중이 우르르 입장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원래 처음에 스캔하고 스캔하고 말했었는데 이렇게 하면 뒤에 너무 밀려가지고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네, 지시 내려온 거예요. 자원봉사자에 대한 처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개회식에 배치될 자원봉사자 가운데 일부가 열악한 근무 환경을 이유로 보이콧을 했다가 철회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SBS 하성룡입니다.